안녕하세요. 아일랜드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키튼스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온 곳은 아일랜드 서부에서 아주 인기 많은 관광지인 딩글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아침에 출발은 캠핑장이고요. 제가 제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여름에 성수기 때 아일랜드 숙박비는 진짜 살인적입니다. 그래서 저도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캠핑으로 이렇게 한 거고요. 참고로 요 캠핑장 제가 머물렀던 곳은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제가 캠핑을 하면서 실패한 적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요 캠핑장이 유일하게 실패를 한 곳이네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을 너무 많이 캠핑장에 봤다 보니까 캠핑장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 싱크대, 부엌 할것 없이 전부 다 대기줄이 너무 길었고, 당연히 청소도 잘안 되니까 냄새도 나고 깨끗하지 못하죠. 어쨌든 제가 머문 곳은 인치 비치라는 인치 해변 캠핑장이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딩글 남부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시작해서 총 150km 조금 넘게 탈 건데, 딩글에서 가장 유명한 드라이브 사이클링 코스를 꼽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가 한국으로 치면 한계령 같은 느낌인 코너 패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산 쪽의 느낌이면, 반대쪽에 보면 슬레이헤드라고 하는 해안가 절벽 드라이브 코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로 다니든 자전거로 다니든 도로를 여유있게 투어하려면 보통 이두 곳을 갑니다. 근데 제가 딩글에 온게한 2년 정도 전인데, 그때 느꼈는데 요두 군데만 타기에는 키로수가 좀안 나와요. 한 100km 정도? 100km, 110km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타고 싶어서 본래가 바로 오전에 코너 파스 올라갔다가 다시 거기서 내려와서 딩글 마을을 거쳐서 슬레이헤드 쪽으로 빠지면 되는데, 역시 키로수가 좀 작다 보니까 오전에 다른 쪽으로 약간 돌아가면서 캐슬메인과 트렐리라는 곳을 거쳐서 갈 거예요. 이제 딩글이라는 마을이 딩글 반도 안에서 가장 큰 도시면, 트렐리는 이제 딩글 반도를 조금 벗어나기는 하지만 여기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아일랜드에서는 나름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아가는 코스를 추가를 하니까 키로수도 150km 넘게 나오고, 획득 고도도 1500m 이상 정도 되는, 엄청 빡세진 않지만 나름 괜찮은 그런 코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저렇게 등 뒤에 바나나 꽂고 트랄리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생각보다 시작하자마자 언덕이 좀 나와서 약간은 당황했는데, 이렇게 트랠리 근처에 오니까 시원한 다운힐도 펼쳐지죠. 그래서 나쁘지 않았고요. 이날이 주말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른 아침이다 보니까 트랠리 도심이 아주 한산하죠. 이게 한국과는 다르게 아일랜드도 좀 북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이 되면 해가 진짜 일찍 뜨고 엄청 늦게 져요. 그래서 이미 피크인 하지는 지난 시점인데, 그래도 오전 4시 정도 넘으면 해가 뜨고 저녁 9시에서 10시 정도까지는 햇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긴 장거리 투어를 다닐 때는 아일랜드의 여름이 정말 좋죠. 근데 어쨌든 아일랜드 여름은 숙박비가 너무나도 비싼데, 저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을 캠핑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캠핑도 제 텐트가 큰 텐트가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큰 텐트는 주말엔 캠핑장 자리 구하기도 요새는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7월달 넘어서는 아일랜드도 애들이 방학을 하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 캠핑을 다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다만 이제 그거는 7월, 8월달이 피크고, 9월달부터는 숙박업소 쪽에 가격이 빠지진 않아요. 9월달도 나름 여기서는 성수기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숙박업소 가격은 그대로 좀 유지가 되지만, 캠핑장은 아주 널널해지죠.
그래서 9월 가을 캠핑이 아일랜드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0월 넘어가게 되면 이제 비수기로 진입하기 때문에 숙소 가격도 많이 싸지고요. 그러면 이제 민박집과 캠핑을 병행을 할 수도 있죠. 여기가 트랄리 운하인데 옆에 보이는 저 강아지가 물을 아주 좋아해서 제가 갈때 천천히 가긴 했는데 저를 보더니 올라오더니 이렇게 몸을 털어서 저한테 물을 다 튀겼습니다. 네, 한산하니 아주 좋죠. 트랄리를 포함해서 이런 서쪽 아일랜드의 도시들이 날씨만 좋으면 정말 살기 괜찮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서쪽 아일랜드는 대서양 기후를 직방으로 맞다 보니까 날씨가 동쪽 아일랜드, 더블린 포함해서 그쪽과 비해서 더 변덕스럽고 태풍이라던가 강풍을 얻어맞을 때도 더 강하게 얻어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트랄리 나와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메인 코스인 코너 패스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코너 패스는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산들이 그렇지만 높이가 높진 않습니다. 위키를 찾아보니까 해발고도 410m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도 이제 산이 드문 아일랜드에서는 나름 유명한 어필이고요. 제가 방금 지나온 도시 트랄리랑 딩글 반도의 메인 도시인 딩글을 잇는 대표적인 산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화면에 보이듯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고요. 보통 이제 커너 패스를 지나갈 때는 거꾸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오는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제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곳을 다운힐을 칠때 풍광이 기가 막히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 코너 패스를 세 번째인가 와봐서 많이 와봤고, 그리고 오늘 제가 딩글 일주를 하는 코스 특성상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야지 동선이 잘 뽑힙니다. 왼쪽에 방금 조그만한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여기 위쪽에 보면 상당한 크기의 빙하 침식 호수가 있습니다. 저기가 Peddlers Lake라는 곳인데요. 도로변에 바로 나와 있지 않고 산을 타고 조금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면 모르고 지나가기 십상인 곳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한 2년 전에 여기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 조언을 듣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저기를 방문했었는데 정말 좋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게 빙하 침식 호수다 보니까 물이 정말 차다고 해요. 그래서 수영하기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잠깐 셀피 타임을 좀 갖고 보시다시피 이 코너 패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갈 슬레이 헤드 둘다 길이 상당히 좁아요. 대부분 1.5차로도 아니고 1.2차로 정도 되고요. 구간 구간에 한 1.8차로, 2차로 정도 되는 이런 피난 구간을 만들어 놨는데 성수기 때는 차들이 워낙 많으니까 피난 구간이 있어도 상당히 진행하기가 좀 껄끄럽죠. 그래서 솔직히 체력만 된다면 자전거, 그리고 좀더 괜찮은 거는 오토바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한 6km 정도 올라오면 여기 코너 패스 정상이 보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쉬어가는 핫스팟입니다. 사실 뭐 다른 유럽의 알프스나 한국에도 뭐 설악산이나 이런 기라성 같은 어필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어필은 아니죠. 좀 많이 낮은 어필인데 그래도 아주 쉽게 볼건 아니에요. 평균 경사가 한7% 정도는 되고 꼭대기 근처에서는 한 16%, 17% 정도로도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드론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코너 패스는 드론을 날리기가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주말이라 사람도 많고 그리고 협곡 같은 느낌이라서 여기가 바람 통로예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저번에도 왔다가 제 드론이 DJI 미니 2 조그만 드론인데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어필 뒤에는 언제나 신나는 다운힐이 있죠. 이제 코너 패스 꼭대기에서 딩글 마을로 들어가는 약 7에서 8km 정도의 비교적 긴 다운힐인데요. 이게 경사 자체는
방금 제가 올라온 동쪽에서 올라온 길보다는 완만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경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좀 나름 천천히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맥시멈 경사가 그래도 15%는 넘게 나오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70에서 80km 정도 속도는 우습게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길이 완전히 직선이 아니고 나름 꼬불꼬불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도로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하는 대회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 노면 포장이 완전 시골 중에 시골길인데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또 이날은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내려가는 게 맞바람이었거든요. 한 60km 정도만 넘어가니까 자전거가 너무 흔들려서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넘어온 코너패스 동쪽보다는 뭐 덜할 순 있지만 여기도 저 멀리 딩글 마을이 보이고요. 평화로운 벌판에 나쁘지 않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오히려 아까 위쪽의 산보다는 여기 길이 더 안전하고 바람도 덜 불고 직선 길이라서 속도를 더 많이 낼 수 있긴 해요. 근데 뭐 여기까지 왔으면 코너패스 다운힐은 거의 끝난 거라고 보면 되죠. 여담으로 저번에 한 2년 정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슬레이헤드랑 여기 코너패스를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탔어요. 그래서 한 60km, 60km 이렇게 120km 정도를 나눠서 탔었는데 역시 곳에 제가 실력이 좀 늘다 보니까 140에서 150km 정도 이런 코스는 무리 없이 잘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온 여기가 이제 딩글 마을 시내입니다. 아일랜드 시골 도시들이 다 그렇듯이 여기 딩글도 인구가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요. 위키피디아 찾아보니까 2,000명 조금 넘는 걸로 보이는데 워낙에 아무것도 없는 아일랜드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런 조그만 마을도 되게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비하면 아일랜드가 워낙에 국토 균형 발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각종 마트를 포함해서 편의시설 있을 건 다 있고요. 그렇게 머지 않은 곳에 제가 알기로 국제선 공항도 하나 있는데 그래서 외국이나 좀 아일랜드 다른 멀리서 자동차가 없더라도 비행기로 접근하기도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이날이 주말이고 이제 놀기에 가장 좋은 여름 피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은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딩글 마을 중앙을 통과해서 오면 이제 제가 두 번째 하이라이트, 오늘 자전거 여행의 두 번째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슬레이헤드라는 곳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쭉 가서 원래 자동차들은 좌회전을 한 뒤에 해안도로를 타고 쭉 슬레이헤드 쪽으로 가는데요. 아, 여기는 제가 뭐라고 있는 거냐 하면 여기 딩글도 그렇지만 아래에 링 오브 캐리도 포함해서 아일랜드 서부에 스타워즈 뭐 엔딩 씬, 오프닝 씬, 명상 씬 이런 걸 찍은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스타워즈 무슨 일몰 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호텔 앞에 이렇게 요다랑 다스베이다 기념상이 있길래 신기해서 찍고 갔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말을 계속 하자면 원래 자동차는 자동차로 탈 때는 이렇게 제가 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오게 됩니다. 지금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딩글 반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요. 차를 타고 오면 보통은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좀 이따 보면 나오는데 여기 슬레이헤드 도로가 또 워낙 좁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아일랜드 정부에서 차량들은 아예 시계 방향으로 일방 통행하도록 규칙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뭐 미래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때 자전거 탄 시점에는 그렇게 일방 통행으로 설정되진 않았고요. 그것도 아마 듣기로 1년 내내 그런 게 아니고 여름철 피크 때만 살짝 그렇게 전 도로를 일방 통행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한 20에서 30km 정도 되는 도로인데 중간중간에 뭐 돌아갈 곳이나 그런 걸 만들겠지만 이긴 도로를 전부 다 일방 통행으로 만들기에는 지역 주민분들도 그렇고 불편이 상당할 것 같아서 여름에만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여기가 이제 슬레이헤드 드라이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목가적인 풍경이랑 멋진 해안 경치랑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전거 타기에도 아주 아주 좋죠. 물론 역시나 아일랜드 서부를 제가 여행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주의하는 건 날씨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이랑 안 좋은 날이랑 아일랜드는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근데 이제 해외에서 아일랜드를 방문할 때는 그렇게 날씨를 자기 편한 대로 고를 수가 없죠. 물론 겨울보다는 여름이 이렇게 날씨가 맑을 확률이 좀 크긴 한데, 섬날씨다 보니까 워낙에 변덕이 심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슬레이헤드 도착하기 거의 직전에 있는 카페인데, 작년에 왔을 때는 여기가 제가 약간 가을에 와서 그런지, 그때는 가을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문을 안 열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인장 분께 여쭤보니까 여름에만 연다고 하시긴 하더라고요. 최고의 뷰였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본 카페 중에서 뷰가 가장 괜찮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가정집 파이랑 커피 마시고 횡재를 했죠.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슬레이헤드 드라이브가 시작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길이 매우 좁습니다. 지금도 앞쪽에서 차들이 교행하고 있어서 저도 잠깐 섰는데요. 특히 여기는 좀 대형 차들, 대형 SUV 아니면 그걸 넘어서 캐러반들, 캠핑카들도 좀 오긴 하는데 특히나 캠핑카 두 대가 마주치면 정말 통과하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 왼쪽 차가 아무래도 운전이 약간 서툰 것 같아서 차를 완벽하게 이제 피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여기는 도로가 되게 좁기 때문에 서로서로 차옆 공간을 최대한 비비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운전이 익숙하지 않거나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본토에서 오게 되면 운전대가 반대거든요. 여기가 영국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 반대편에 있는 남는 공간을 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가끔은 좀 하염없이 이렇게 서로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자전거니까 전혀 문제 없이 통과하고 오른쪽에 요 대서양이 촥 이렇게 멋있게 펼쳐지면서 아주 좋은 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 상 있는 곳이 슬레이헤드 뷰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사진 찍고 드론 날리고 가고요. 여담으로 저 예수님 상은 아일랜드를 돌아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볼수 있어요. 저 상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파리쉬라고 하는데 교회의 구역, 교권을 나누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을 기준으로 왼쪽은 이쪽 교회가 담당하고 오른쪽은 옆에 동네 교회가 담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행정구역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헤드 뷰포인트까지 전망대까지 봤으면 이제 오늘 일정은 거의 끝났고요. 근데 캠핑장 복귀까지 아직까지 좀 남긴 했어요. 그래서 딩글 시내를 아까 통과했던 시내를 다시 통과해서 캠핑장으로 가는데 아마 한 30km 정도는 남았을 겁니다. 30에서 35km 정도. 이날 탄 코스가 총한 155km 정도 되니까 그렇게 짧은 코스는 아니었고요. 캠핑장으로 이렇게 돌아올 때는 힘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캠핑장이 위치한 인치 비치라는 곳이고요. 인치 해변인데 영상 도입부에 말씀드렸듯이 딩글 반도의 아주 대표적인 큰 해변이고요. 차도 엄청나게 많고 특이하게 이게 해변에 차를 운전하고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변에 차량을 많이 주차해 놨습니다. 볼때그 아름다운 백사장이 좀 망가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뭐네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캠핑장에 도착하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 캠핑장은 제가 아일랜드에서 겪어본 캠핑장 중에서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캠핑장은 다시는 안올것 같고 다음에 온다면 제가 작년에 갔었던 딩글 반대편에 보면 캠핑장이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좋아서
다음엔 거기를 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